입었는데요. 와! 이게 다 끝난 건가요? 아니죠. 사실 지금은 옷을 이제 가장 정직하게 입으셨어요. 그렇죠?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. 벗고 싶어요. 그렇죠? 어색해요. 입겠죠? 여성스러운데. 여기서 이제 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보타에 있는 거는 이렇게 정직하게 리본을 묶지 않고 이렇게 늘어뜨리기만 해도 사실은 느낌이 좀 달라요.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이걸 빼버리겠습니다. 어머, 뭐야? 내 허리! 빼고! 내 허리! 우리 허리 중요하잖아요. 네. 허리를 가죽 벨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저 옷에다 가죽을? 특히 허리에 고무줄 있는 원피스들 있어요. 네. 그게 마무리감이 사실 고급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아, 쪼글쪼글해, 여기만. 네. 허리만 그래서 쪼글쪼글해. 그 위에 벨트로 덮어주면은 옷이 훨씬 더 비싸 보여요. 뒤에서 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 나긴 한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요 벨트 남는 거 어떻게 처리할지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. 네. 요 남는 거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에서 딱 해주는 겁니다. 우와. 어떻게 했어요? 우리도 보여줘봐요. 우와, 너무 예쁘죠, 이거? 아, 명품 같아요, 이 벨트. 자, 이렇게 되면 벌써 5만 원 비싸요. 사실 이 원피스 100원 빠진 4만 원이거든요. 아, 39,900원. 뭐라고요? 100원 빠진 4만 원. 39,900원. 지금 주문하세요. 지금 1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. 예, 대박! 근데 여기서 제가 한 20만 원 더 비싸 보이게 할 수 있어요. 어떡해요? 너무 이제 편안한 신발보다 오히려 약간 보헤미안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부츠를 신을 겁니다. 20만 원 더해진다고 하셨는데 부츠가 20만 원짜리는 아니랬죠? 들키셨나? 맞췄어. 약간 이자벨 그거 같은 느낌. 근데 저 이런 기장에 부츠가 없어요. 요즘 부츠가 약간 이렇게 투박하고 이렇게 쫙 붙지 않는 이런 부츠가 요즘 유행이에요. 그래서 내가 종아리가 두껍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고민 없이 신기 너무 좋아요. 어머, 약간 이태리 사람 같다, 언니. 어머, 어머. 최소 유럽. 그라치아스. 자, 전체 무대를 한번 봐주시죠. 잘 어울리네.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. 또 아니에요? 또 여기서 이제 좀 아직은 춥잖아요.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쳐주는데 이 원피스가 굉장히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잖아요. 네, 네. 그러면 반대의 이미지의 옷이랑 입으면 또 멋있어요. 약간 이렇게 직선적인 그런 옷들. 뭐 쉽게 뭐 제가 입고 있는 자켓 한번 걸쳐보시죠. 이거를요? 네. 걸쳐보세요. 네. 아니 와! 이거. 짠. 됐어. 됐어. 아, 이게 무슨 일이죠? 아니, 이게 여기 올라온다고요? 아, 저걸 입는 게 아니라 걸치는 거야. 이렇게 되면 너무 멋있죠? 아, 어머, 어머. 왠지 이런 포즈를 해야 될 것만 같아. 그렇죠. 너무 예쁘다.